자, 오늘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한번 살펴볼 건데, 제일 많이 쓰이는 게 about, on, over, up in 있죠. 자, 이외에도 뭐 as to라던가 as for이라던가 토익에 정말 많이 나오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ing로 끝나는 전치사 한번 살펴보면 뭐 concerning, regarding 이런 것도 있죠. 그다음에 조금 더 특이하게 생긴 거 한번 정리해보면 in regard to, with regard to, 그다음에 뭐 with respect to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. pertaining to도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의 전치사죠. 뭐 예문 하나 들어보면 우리 뭐 회사에서 우리 뭐 다가올 이벤트에 대한 미팅 할 거야라고 얘기할 때뭐 we will have a meeting regarding an upcoming even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